사업에 넌 이런 모습이었구나. 왜 저렇게 뚫어져라 봐. 너 뭐야? 응? 저는 팬인, 아니 난 닉네임인데 선정 꽃이었다고. 근데 너 깨끗한 닉네임인데 뭔 소리야? 그러게? 너 소리야? 지금 선재는 평범한 학생인데 이러면 안 되지. 내 이름은 소리야. 임수. 알아. 어떻게? 너 왜 자꾸 나보고 오는 건데? 언제도 그렇잖아. 아 그게 너 보니까 누가 생각나서.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던. 좋아했던? 강아지? 강아지? 잘 닮았다고? 그게 아니라 그 걔가 수영을 잘했어. 아니 그니까 수영 잘하는 걔를 닮았다는 건데? 그렇게 됐네? 어제 경기장은 또 어떻게 알고 온데? 내 이름도 그렇고. 그래 수습을 해보자. 19살짜리 구슬리는 것쯤이야. 내가 수영팬이야. 수영팬? 응. 내가 그랬지. 내 걔가 수영을 잘했다고. 그니까 자연스럽게 수영도 좋아지고 경기 우승 찾아보다가 자연스럽게 수영부 1승인 것도 알게 되고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응원해주려고 갔지. 갔는데 또 수영하는 모습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걔가 생각나서 울컥하고 사랑한다 소리도 그래서 자연스럽게. 응, 하나도 안 들었어. 지지가 가 있다. 나 그럼 뭐 먹는 게 야, 야, 어디가? 아씨.